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의 가압승계와 상속증여세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절세 팁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의미는 전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결국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 증여세는 사전에 발생되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동일한데요. 1억 이하에 대해서는 10%, 1억에서 5억 구간에 대해서는 20%, 5억에서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30%, 10억에서 30억 이하는 40%, 그리고 30억 초과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물론 누진공제에 대한 효과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를 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허가일로부터 10년간 또는 3년 거치 7년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은 가업상속재산이 50%가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납부로 연부연납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납, 물건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유가증권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어머니, 자녀 모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고요.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뿐만 아니라 증여를 해준 증여자도 연대납세 의무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금을 증여세를 대납한다고 하게 되면 증여세 대납으로 인한 증여세도 또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구조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상속 재산 중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느냐? 본래의 상속 재산, 기본적으로 사망,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됩니다. 기존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이 될 것이고요. 사전증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래의 상속,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갖고 보험금이 나오고 신탁재산,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고요.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전 1년 이내 2억 또는 2년 내 5억 이상의 재산 처분을 했거나 채무부담을 했거나 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게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이 되고요. 여기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을 빼주게 됩니다.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든지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통해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상속으로 인한 공과금이 빠지고요.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자는 5년 내에 금액이 모두 합산이 됐고요. 이때 적용될 때 창업자금이라든지 가업승계 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속공제, 기본공제 또는 일괄공제가 빠지고요. 가업상속공제, 배우자공제 등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빠지고요. 여기서 빠진 금액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10%부터 50%까지.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된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빼주는데요. 당초에 사전 증여로 인해서 증여세를 냈다 하면은 증여세액 공제를 빼주고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 외국 납부 세액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도 과거에는 10%였지만 지금은 3%로 줄어들었습니다.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다 하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하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이 되고요. 차가감 납부할 세액에서 연부연납 물납세액을 빼게 되면 현금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자, 상속세 절세 팁입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간략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 재산, 돌아가시기 2년 전 재산 처분 자금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 2억 넘어가거나 2년 내 5억이 초과되는 재산 처분이라 채무 상환에 대해서는 증빙이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은 사전 증여로 합산이 됩니다. 또한 현금 인출 2년 전에 현금으로 인출한 것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 거액의 현금이 발생 시 또는 거액의 재산 취득이 포착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증여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 배우자 공제는 30억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치 상승 예상 자산은 자녀에게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 증여 역시 가치 상승 예상 자산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라는 부분이 절세가 될 수 있고요. 주식가치 조정, 주식가치를 조정해서 사전 증여 시기를 조율한다. 지금같이 코로나나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출이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식가치는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갖고 아버지가 건강하시다고 하게 되면 주식을 사전 증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주식 증여 특례 규정을 검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가치 감소, 혹시 회사 내에 상각하지 않은 자산이 있는지, 부실 채권이 있는지, 퇴직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비용 처리를 떨 때 많이 처리를 해서 회사 가치를 확 떨어뜨린 이후에 주식을 미연에 사전에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돌아가신 시점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 있다면 반영해서 하게 되면 상속세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플랜 수립, 증여 시기, 자금 출처 등을 미리 준비해서 미연에 상속세가 발생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상속세에 대한 기본 계산 구조, 그 다음에 절세 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 점 유의하셔서 가업승계 상속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